이거는 우파 국민들의 정면으로 지금 싸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73년생 가바센 한동훈 나는 아니고 딴 사람이라는 걸 입증시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지.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라 지금은 때려잡자 한가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동훈 이재명의 최후는 뭘까요? 당연히 구속 또는 사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중범죄인데 한동훈의 죄가 훨씬 크죠. 현직 대통령을 증거로 조작해서 탄핵하고 뭐 총선 백서를 조작하고 딜레이 시키고 말아먹고 대통령 저격하고 뭐 김건희 여사 개목줄로 뭐 어쩌고저쩌고 우파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환장하게 만들고 법무장관 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죄자들을 풀어놓고 수수방관하다가 급기야 지금 범죄자들을 발밑에서 기구 자빠졌고 대놓고 우파 진영의 법무장관 하면서 뭐 화양연안을 말을 하고 자빠졌고 이거는 뭐 이재명의 죄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한동훈이는요 이재명의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예. 진실이 밝혀지면 이건 뭐 사형이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증거를 조작해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킵니까? 거기에다 히틀러도 하지 못했던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밑에 시다버렸을 때니까 정적이죠. 우리 우파가 수천 명을 소환해서 검사가 수천 명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이 수사한다라는 것도 웃깁니다. 조작 날 줄 아는 것도 그러니까 그쪽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수 인사를 결국에는 200여 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감옥에 집어넣죠. 완전히 뭐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죠. 거기에 선두주자가 한동훈이었다. 그럼 잘해야 되는데 이놈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도 조작질. 지금도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정말 논리 있게 의혹을 제기하고 아주 쉽잖아요. 핸드폰 네가 로그인 해라. 아닌 것만 밝히면 되는데 숨어갖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두 살 후배죠. 두 살 후배에 뭐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진우를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뭘로 알고 헛소리를 나불나불 대고 있죠. 아니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99%가 아니라 100% 한동훈의 짓인데 해명할 생각은 안 하고 협박질만 해요. 엊그저께 이 댓글 공작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아가리를 열었죠. 뭐라고 열었습니까? 주진우! 주진우가 다 말했잖아. 나 아니라고. 아니면 고발한다고 얘기했잖아. 고발 왜 안 하냐 이 새끼야.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분란을 일으키네요. 분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니네 집구석이 일으켰지 이 새끼야. 아니 간단하게 네가 아닌 것만 로그인 해갖고 내가 쓴 거 아니다. 그러면 끝날 걸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지가 안 했다면 73년생 가발슨 한동훈이가 안 했다면 안 하는 거다. 이게 팩트로 결정이 났대요. 주진우가 법률자문 뭐 위원장?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주진우가 위원장이니까 주진우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네들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요 입장을 낸 게 엊그저께예요. 한동훈이라는 놈이. 그거 말고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라는 놈과 한동훈이라는 놈을 일단은 싸잡아갖고 패키지로 잡아 족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파 국민들의 정면으로 반하는 정면으로 지금 싸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몇몇 그 한동훈 빨아제끼는 유튜브들 말고는 정상적인 보수들은 아니 이게 무슨 두 눈이 달려있고 두 귀가 달려있고 뇌가 장착돼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이 짓인데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되려 이제는 그 얄팍한 술수와 검사 생활했던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보수 유튜브와 여러분들을 멍멍이 취급하고 바퀴벌레 취급하면서 협박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 밝혀진 게 없는데 지들이 특히 주진우가 말하는 발언의 이 본질은 73년생 가발슨 한동훈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래. 팩트로 밝혀줬대라는 거야.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한동훈의 주둥 아래서 나온 나 아니에요. 이게 팩트라고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거를 밝히려는 유튜버를 고발하겠다고 날 발광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마치 지들이 검사 생활할 때 밀실에서 잡범들 잡아놓고 날조 조작하듯이 이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너네들보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 너네들은 법 조문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 생활하고 수많은 2천여 명의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 정도가
어용질하면서 한동훈과 이 주진우 같은 놈처럼 지금도 마치 본인들이 검사인 양 국민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빵식이는 굴하지 않죠. 왜? 내 뒤에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주변에 국민의힘당에 기생하고 있는 이 땀도 안 되는 이 쓰레기들, 이런 어이없는 놈들 몇 빼고는 국민의힘당도 정치밥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민의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같이 굴러가게 생겼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탄핵 세력들 때문에 한동훈의 조동아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못 쳤고 근데 이제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는 주진우가 타켓이 됐고요. 명백히 이거는 협박의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튀어나온 주진우와 한동훈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두둑에 패면서 한동훈이라는 놈을 자진해서 사퇴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된다면 바바를 벗겨서라도 우리가 국민의힘당에서 끄집어내서 길바닥에다 내동댕이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치우는 뻔할 뻔짭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 막아준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뭘 해소할래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이 그 식구들 다 동명이야? 그러면 확인을 시켜줘야 돼. 솔직히 따지면 경찰 조사까지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 한동훈이 핸드폰으로 누가 너의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랬냐? 당원들 신상을 우리가 까라 그랬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내 놈이 몰래 로그인을 해. 비밀번호 알 필요 없으니까 해서 게시판에 내가 아니다. 73년생 대머리 독수리 가발 쓴 한동훈이가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시켜주면 되는 거야. 너네 식구들 몇 명 되냐? 돌아가신 아버지. 그냥 빼자. 돌아가셨으니까. 장인, 장모, 네 마누라, 처형. 그 사람들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시켜줘. 뭐 귀찮냐? 이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90% 이상이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최소한 네가 당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놈이 네가 무엇이 간데 입을 쳐닫고 있냐? 뭔데 네가? 니는 뭔데? 아직까지 검사야? 너 당대표로 인정하는 사람 열에 9명 이상은 없어 임마. 너 내가 지난주에 리서치 해봤잖아. 그리고 우리 빵식이TV 리서치 말고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 놈을 국민의힘당 당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은 열에 1명이나 될까? 아니면 0.7명? 5명? 정신병자들 너 따라다니는 그 인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좌파들이 들어왔는데도 네 지지율 인마 10%밖에 안 되는 거야 인마. 유독 빠진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물고 넘어져야 됩니다. 보수가 뭉치는 과정이지만 많이 흩어져요. 최소 4, 5갈리로 봐봐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 계시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싫어할 것이고 정강훈 목사 쪽 그쪽하고 또 우리공화당 황교안 전 대표, 예, 거기, 또, 뭐, 한동훈이를 빨아적기는 정신병자들 소수. 아, 홍준표 대구시장 쪽. 이제,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뭉치려면 뭉칠 수 있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정신병자들도, 당연히 정치 상황이, 이 구도가 바뀌면,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정신병자들은.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주진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뭐 본 거 있습니까? 해소된 거 있어요? 한동훈이가 나 아니야. 그걸 갖다가, 아닌 걸로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미친 소리를 하니까 그놈이 이 국민의힘당 이 법률자문위원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엊그저께 뭐라 그래요? 기껏 해봐 이런 얘기야. 내 동생이 위원장인데 아니라고 하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이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이런데 분란을 일으키지 말래요. 너는 뭘 했지? 네가 분란을 일으켰지 이 새끼야. 이만큼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보수 우파 국민들을 대대지도 아닙니다. 바퀴벌레, 백해 무익한 바퀴벌레 취급을 하고 있는 게 두 마리가 이 바퀴벌레 같은 주진우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핸드폰 두고 인증만 하면 되잖아. 해소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지. 지가 썼으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국민들은 냄비 뚜껑이다. 그냥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시간 지나면은 유야무야 넘어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 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야. 이러면 한동훈이에 대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지다라는 거지. 지금 경찰 조사가 며칠 동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살해 협박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며칠 전에 됐어. 뭐 4, 5일 됐어요. 그거 네이버에 아이디로만 해도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바로 그냥 그날 잡아버려. 그날. 근데 실명 인정?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만 솔직히 뒷번호만 주민번호, 앞번호만 알아갖고 아니면 그 사람 신상만
경찰에도 주라고 우리한테 공개하지 말고. 근데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쓰는 놈도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번호 말하면 그 게시글 쓴 놈 실명으로 됐으니까 경찰 협조하면 되잖아. 당원들 다 들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여지까지 그거 하나 못 밝힐까요? 그 이유는 한동훈 또는 한동훈 버금가는 이거 밝히면은 큰 파장이 그러니까 일반 당원 같은 벌써 구속시켜버렸겠지. 법적 조치를 했겠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지혜지혜 끄는 거예요. 물론 한동훈일 수도 있고 한동훈 가족일 수도 있고. 최소한 이 김건희 목줄, 개 목줄에서 개장이 집어넣자. 이거 누가 지웠습니까? 아니 한동훈 네가 쓰고 네가 지운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설명이 되냐? 73년생 가발 쓴 한동훈 나는 아니고 딴 사람이라는 걸 입증시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지.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라 지금은 때려잡자 한가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